원스쿨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저한테 리액션 추천을 해준 음악이 있는데 좀 늦게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워낙 제가 뭐 몽골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제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제가 까먹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늦게 만들게 된 점을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염세적이고 굉장히 어두운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독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 몽골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라이징 래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리시나라는 래퍼고 그리고 이 곡 추천이 가장 많았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스치조프레니아? 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트리시나라는 래퍼의 레코멘데이션은 정말 많이 받아서 도대체 트리시나가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인가 좀 찾아봤는데 저는 이 래퍼의 음악적 방향을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트리시나라는 래퍼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때 트랩 음악이 지겨워가지고 좀 대안으로 이 장르의 음악을 한동안 미친 듯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소위 이제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바로 트랩 안에서도 트랩 메탈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존의 트랩에 메탈이라는 락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베이스음과 락싱어가 트랩 래퍼가 된 것처럼 굉음을 질러내는 트랩 래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랩 메탈 아티스트를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좀 이쪽 계통에 있어서는 확실한 자리를 잡은 아티스트 래퍼가 바로 이제 고스트 메인. 그리고 영국에 스칼로드라는 래퍼가 있고 그리고 뉴욕에 가면 소스물라 질라캄이라는 이 두 명의 랩 듀오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은 제가 짐에서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더 이상 못할 때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요. 트랩메탈 아티스트들 안에서도 음악 스타일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트리시나가 트랩메탈의 일종의 음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스트 메인 같은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염세적이고 사회 비판적이고 자신의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약간 악마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음악들을 하고 있죠. 저는 좀 이 곡을 듣고 놀란 게 몽골에도 소위 트랩메탈 성향의 음악을 하는 래퍼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도 있는데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정말 소수예요, 소수. 키세이비 한번 좀 시도한 몇 가지 음악이 있을 뿐 제가 들은 음악이 없어요. 정말 대단해. 어디서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만들어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몽골의 여러분들의 그 랩 게임 씬에 굉장히 필요한 아티스트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들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이런 인트로 말이야.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뮤직비디오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크하고 어둡고 시커먼 옷만 입고 나오고 염세적이잖아요.
트럼메탈 래퍼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주 입는 스타일들이 소위 이제 테크웨어라고 불리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거 입으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랩을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래퍼의 바이브도 그런 거 같아. 이건 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성 팬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러적인 요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괴성 지르는 거 있잖아. 난 이런 느낌들이 고스트 메인 바이브랑 좀 많이 비슷한 거 같아. 복면을 쓰고 있고. 고스트 메인도 가끔 보면 마릴린 맨스 같은 막 킹을 하고 막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막 등장할 때도 있거든요. 되게 보면 무서워. 진짜 무슨 모탈 컴뱃에 등장하는 캐릭터 같다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메탈 안에서도 이런 좀 염세적인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약간의 좀 특징인 것 같아. 야, 몽골에 이런 래퍼가 있다니까 나 진짜 놀랍네. 이런 뮤직비디오를 즐겨볼 수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호러무비 같은 거를 즐겨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제 뭐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무래도 트럼메탈 계열의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래퍼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뭐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고스트메인의 바이브에 영감을 많이 받은 래퍼인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고스트메인의 음악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 좀 음침한 성향이 트리시나의 뮤직비디오보다 좀 더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볼 자신이 있다면 보셔도 됩니다. 놀라운데? 와, 이렇게 염세적인 음악을 하면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티스트의 복일 거야. 이건 진짜 제가 주위에 물어봐도 힙합을 아무리 좋아하는 정키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거든요. 아무리 뭐 요즘 트랩 좋고 막 드릴 음악 좋고 이래도 아 나 이거는 못 듣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사실 이거 말고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나온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이분이 공개하신 거, 그게 좀 더 저는 이 곡보다 좀 더 좋은 거 같아. 뭐 어찌됐든 anyway 여러분들이 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체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